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4분점 하나 더 찍어서 선을 더 그려주셔야겠네요. 여기도 4분점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자, 4분점이 안 잡히는 거는요, 직계 모드로 활성화해서 길게 빼세요, 이렇게. 길게 빼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연결시켜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들은 이제 엘리엔 기능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여기는 선이 길어지면 안 되네. 짧아져야겠네. 자, 엘리엔 기능 기억나시죠? 엘리엔, 엔터, D, 엔터, 중분값. 중분값은 대략 한 3이 정도 할게요. 4 엔터 하시고, 그 다음 늘리고자 하는 선 클릭하시고, 자, 진행합니다. LEN 엔터 D 엔터 4 엔터 하시고 내가 늘리고자 하는 선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 클릭 그럼 선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중심선까지 표현이 다 됐고요. 아, 여기서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또 여기 하나 빼먹었네. 여기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중심선이 완료가 되면은요, 이제 치수명령, 치수명령은 빨간색이고, 책상 빨간색에 센터는 바이레이어 또는 컨티뉴어스 둘 중에 하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고 필요한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잘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는 이 치수 기입할 때 확인하시면 돼요. 치수대로 도면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도면이 치수대로 표기가 안 되게 되면 불량이죠. 뭐죠? D 엔터요. 그다음 거리감 넣어주시고 4 엔터. 얘는 정렬 치수에 이쪽은 정렬 치수로 해서 기입하시면 되겠고. 자, 줄이는 거야? 잘라낼 거예요? 아니면 줄이실 거예요? 줄이시려면은 ESC 누른 다음에 이 선을 클릭하시고 끝점 잡고요. 역으로 해서 거리값 넣어주시면 돼요. 역으로. 뭐 2mm면 2mm. 그러면 선이 줄어듭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늘어나는 거고요. 역으로 하면 줄어들어요. 거리값 집어넣어 주시면. 만약 경계선으로 자르시려면 트리 명령을 쓰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세요. 그러니까 여기 치수값이 정확하게 잘 나오시면은 잘 그리신 거고, 여기서 막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잘못 그려진 겁니다. C 엔터 하시고요. C 엔터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R값은 81.5.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주십니다. C 엔터 82.5.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구요. 여기서 주의한 거는 얘가 기준이에요. 여기. 여기가 이 4분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 뽑아져 나와줘야 돼요. 선들이. 그리고 얘는 이제 주의할 점이 그, R82.5 그 위치, 그 위치에서 위에 이제 R33이죠? R33이라고 써있는 그 원호 3개짜리 거기에 그 거리가 지금 치수가 안 나와있고 높이는 안 나와있고 X값만 나와있거든요. X가 27, 54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우선 가운데 중심선 하나 그리세요. 4분점을 이용해서. 얘 이제 옵셋 해야 돼. 옵셋. 자, 옵셋 제가 알려드렸죠? 5 엔터. 거리값은 27. 그 다음에 방향 가리켜서 그 복사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5 엔터 27 엔터. 중심선 클릭하고 왼쪽 한 번, 그 다음 중심선 클릭하고 오른쪽 한 번,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 27mm씩 간격 띄운 거예요. 27mm, 27mm 양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5 엔터. 그 다음에 54mm죠? 54 엔터. 그 다음에 또 방향 클릭하시고 마무리. 5 엔터, 54 엔터 하신 다음에 요선 있죠, 요선? 27mm만큼 띄어진 이 선을 클릭한 다음에 옆으로,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의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4개의 선 중에 요 부분 있죠, 여기 이 원과 이 수직선, 이 2개의 선, 요 선이 만나는 교차점, 그 교차점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그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요 교차점을 이용해서 연결.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선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선을 연결시키시면 돼요. 교차점, 반대쪽 교차점. 그리고 위에 거예요. 위에 거 교차점이. 네, 위에 거예요. 위에 높이 여기 지금 교차점 두 개가 있죠. 위아래로 위에 거 기준이고요. 요게 이제 잡혔으면은 요 수직선은 이제 지우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 정신 사나우니까 지워주시고 이 원과 이 수평선 만나는 요 교차점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합니다. 자, 아크 명령어 A 엔터죠. 자, A 엔터가 뭐냐 또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원어 그릭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A 엔터, C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상대 극좌표로 해서 원호를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쓸 거고요. 이번에 쓰는 건 어떻게 쓸 거냐. 우선 A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을 클릭할 거예요. 시작점. 그럼 시작점이 왼쪽과 오른쪽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는데 그럼 어디가 시작이냐. 얘의 기준은, 시작점의 기준은 반시계 방향 기준이에요. 반시계 방향.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원호 형상을 표현할 때 시작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튀어나온 형상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그리려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겠지. 이 부분이. 얘를 먼저 찍어주시면 돼. 여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시작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들어가요. 옵션 영문자 2 이게 엔드 포인트 약자예요. 그 다음 끝점 클릭. 그 다음에 이제 R값 들어가요. R값. R값이 얼마냐? 34m.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요 사이에 R이 추가되는지 안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해볼게요. 저도 기억이 하도 안 나가지고. 자, A 엔터 치시고요. 시작점 찍고 그 다음 영문자 E 엔터 치시고요. 끝점 찍고 그 다음에 보니까 R값 옵션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R 엔터 치셔야겠는데 R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33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 엔터 33 엔터. 이게 원호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반복할 필요 없이 우리 이제 카피 명령어 배웠잖아요. 그죠? 카피를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의 원호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자 CO 엔터 도형 클릭하시고 엔터. 자, 기준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기준점이고 얘를 기준으로 옆으로 이동 하나, 그 다음 옆으로 이동 둘, 이렇게 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완성이 되죠. 어. CO에 CO, CP도 되는데 CO로 하세요. CO 엔터 도형 클릭하시고 그 다음 기준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점, 복사할 점. 자, 끝나셨으면 트림 하세요. 이제 웬만하면 지우고 하셔야 돼.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다 그려놓고 하려면 트림 엔터 두 번. 자, 도면 보시고 필요 없는 거 지우셔야겠죠.
어디를 지워야 되냐? 원, 원을 원호로 바꿔주셔야겠네요. 여기 지워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ESC 누른 다음에 얘 보조선은 필요 없네. 이제 이거 지워버리시고. 오케이. 요것만 있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치수선도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참고로 이 선은 가상선이죠? 우리 가상선 뺐죠? 전 시간에. 그래서 가상선은 선홍색으로 해가지고 2점 세선 패턴을 이용해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세지 형상을 그릴 건데요. 전체 각도는 80도고요. 한쪽 방향은 40도예요. 그러면은 90도에서 40도를 뺀, 또는 90도에 40도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은. 자,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에 드시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을 클릭하세요. 자, A 엔터. 중심점은 이 원호의 중심점이겠죠? 여기 있네, 여기. 얘를 건드시면은요, 이 원호를 살짝 건드려주면 여기 중심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다시, 안 보이면 ESC 누르시고요. 요, 치수 명령어 있죠? 원호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보조선을, 치수 보조선이 요 원호의 중심점을 가리켜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A 엔터. 여기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끝점 잡아주시고. 끝점이 두 개가 나네? 여기 치수 보조선 뽑아놓은 거. 야, 단 요점을 잡아주시면 돼요.